안녕하세요. 마크라메 그리다 김규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탠드 조명을 마크라메로 드레스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케아에서 조명을 하나 사왔거든요. 이 조명에 대한 정보는 밑에 설명란에다가 적어둘게요. 자, 일단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다 조립을 했어요. 조립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이 조명에다가 이제 마크라메를 한번 입혀 볼 텐데요. 먼저 사용할 끈은요, 2mm 굵기의 끈을 사용했고 필요한 줄수는 120cm 80줄이 필요해요.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조명 갓을 보시면은요, 안에는 이제 페트 재질로 이 형태를 만들고 있고요, 겉에는 이제 아크릴 천 같은 걸로 이제 둘러져 있어요. 보통은 이 부분을 벗겨내고 링에다가 실을 걸어서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이 위에다가 그냥 실을 추가해서 그냥 덮을 거예요. 덮어서 마크라메로 이제 장식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8등분으로 구멍을 뚫어서 실을 연결을 할 거예요. 먼저 윗부분을 한번 재볼게요. 링 바로 아래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둘레를 재주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40.5cm가 나왔어요. 이 둘레 8등분을 할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간격은 8cm가 되겠죠. 그러면 8cm 간격으로 이 위에다가 이제는 펜으로 마킹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시작점을 잡고요, 항상 점을 찍을 때는 링 바로 아래다가 점을 찍을게요. 왜 그러냐면 구멍을 뚫어서 링하고 같이 실을 걸어야 튼튼하게 걸리기 때문에 네, 링 바로 아래다가 이렇게 마킹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cm 간격으로 계속 마킹을 할게요. 자, 5cm 간격으로 마킹을 했더니 딱 8등분이 됐어요. 자, 이제 마킹한 부분에 구멍을 뚫을 텐데 뭐 송곳 같은 걸로 뚫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인두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줄 거예요. 마킹한 부분을 인두로 이런 식으로 뚫어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질 자체가 이 천도 그렇고 아크릴 재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뚫으면 깔끔하게 뚫어서 이제 실을 연결할 수가 있죠. 근데 인두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녹여지면서 뚫어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뚫어져요. 이렇게 8등분을 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었고요. 자, 이젠 여기다가 실을 걸어서 한번 이제 매듭을 해볼게요. 구멍의 크기는요, 실이 딱 들어갈 만큼만 뚫었어요. 너무 크면은 만들고 나서도 이 부분이 뭐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딱 두 줄이 들어갈 정도로만 구멍을 뚫었고요. 이럴 때는 끈을 넣기가 구멍이 작아서 어렵잖아요. 낚싯줄을 이용해주면 쉽게 끼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낚싯줄을 한 10cm 정도 잘라서 준비하시고요. 자, 투명 낚싯줄이라서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낚싯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시고, 바늘 접은 부분에다가 낚싯줄을 이렇게 끼우세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구멍을 통과해 주세요. 자, 이렇게 빼고 낚싯줄을 빼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끈을 다 거는 거죠. 낚싯줄이 없으면 가는 실을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8줄을 다 걸었으면 다음 끈은 여기다가 추가를 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부분에 끈을 이런 식으로 통과해 주는 거죠. 나머지도 다 이렇게 사이에 끈을 끼워서 추가를 할게요. 네, 이렇게 끈을 다 연결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평매듭을 해서 고정을 할 텐데,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평매듭은 어떻게 하냐면, 평매듭은 기본 이렇게 네 줄을 한 쌍으로 사용하고요, 가운데 두 줄을 중심끈으로 해서, 자, 왼쪽을 먼저 이렇게 중심끈 위로 올리세요.
이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 사이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조인 다음에 오른쪽 끈을 중심끈 위로 올려서 이렇게 두고 왼쪽 끈이 이 위로 올라가서 이 사이로 빼서 엮는 매듭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방금 보신 영상처럼 평매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평매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결했던 끈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이 되고요. 자, 이렇게 평매듭을 다 고정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끈을 걸 텐데, 끈은 이렇게 두 줄씩 접고 양쪽으로 벌려서 네 줄씩 걸어줄 거예요. 자, 거는 방식은 끈을 반을 접어서 뒤로 대준 다음에 이 사이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끈을 다 거셨으면은 이제 연결을 할 건데요. 연결은 이 두 부분을 잡고 평매듭을 해주실 거예요. 최대한 바짝 붙여서 평매듭을 해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사이사이 이제 평매듭을 해서 끈들을 다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패턴을 만들 텐데, 먼저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이 패턴은 16줄을 한 쌍으로 사용하고요. 가운데 4줄로 평매듭 두 쌍을 연달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네 줄을 잡고 평매듭을 또 한 쌍 해주세요. 다음에 또 두 줄씩 옆으로 이동해서, 자, 이번에 연달아서 두 쌍을 합니다. 그리고 두 줄 또 이동해서 평매듭을 또 한 쌍 해주시고요. 이렇게 했으면 오른편을 할 차례인데요. 오른편은 똑같이 해줘도 되지만 좀 더 모양을 예쁘게 만들려면 대칭으로 만들어주시면 예쁘게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대칭으로 만드는 방법은요, 왼편은 왼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오른편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먼저 엮고 왼쪽을 하시는 거죠. 평매듭 모양이 이런 식으로 양쪽이 대칭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오른쪽을 먼저 해서 두 쌍 연달아 평매듭을 하시고요. 자, 다음 두 줄 옆으로 이동해서 똑같이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평매듭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가운데를 할 텐데, 가운데 네 줄을 다시 잡아주고 평매듭을 또 한 쌍 할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교차를 해서 해줄 거예요. 교차를 해서 왼쪽 먼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나란히 이렇게 세 개가 나올 수 있도록 간격을 적당히 벌려서 해주세요. 아랫부분은 위에 부분에 역순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이 부분은 엮여있기 때문에 이 두 줄을 이렇게 꼬아놓은 상태에서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오른쪽을 할 텐데, 오른쪽은 오른편 먼저 하시면 되시고요. 자, 안쪽으로 두 줄 이동해서 오른쪽 평매듭을 할 텐데, 자, 가운데 두 줄은 이렇게 교차를 해야겠죠? 이렇게 꼬아놓고 오른쪽을 먼저 하는 평매듭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다시 평매듭 두 쌍을 하시면 이렇게 패턴이 완성이 돼요. 자, 지금 보신 패턴을 조명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붙였던 곳을 시작점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평매듭으로 붙였으니까 평매듭이 한번 됐다고 생각을 하고 평매듭을 한 쌍 더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패턴을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패턴을 한 쌍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도 또 패턴을 한 쌍을 할게요. 자, 이렇게 패턴을 양쪽으로 두 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또 가운데다가 패턴을 또 해볼 텐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평매듭을 유예를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교차해서 평매듭.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네, 이 부분은 어디에다 맞추냐면 밑에서 하나 둘 이 세 번째 칸 있죠. 이쪽에 이 매듭을 맞추시는 거예요. 자, 보면 네, 이렇게 라인이 오도록 잡아주시고요. 최대한 이렇게 나란히 오도록 위치를 잡아주시고 똑같이 패턴을 반복을 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패턴을 사이에 또 하나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다 또 추가해서 계속 패턴을 이제 반복을 해서 조명 위에 이렇게 입힐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마감 부분은요. 이렇게 패턴과 패턴 사이를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눠서 모아주시고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두꺼운으로 전체를 평매듭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끈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세요. 네, 이렇게 마크라메로 드레스업을 했어요. 한번 켜볼게요. 자, 마크라메 패턴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이렇게 쉽게 드레스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더 다양한 패턴들도 보여드리고요. 또 그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상생활의 소품을 드레스업하는 방법들도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